자, 오늘 아프니까 복음이다. 벌써 여섯 번째 말씀이 되었습니다. 첫날 서론을 했으니까 7화 서론 중에 오늘 다섯 번째 말씀이고요. 이제 두 번을 더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보세요. 겉만 깨끗한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말씀이 참 아프구나 생각할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의 그 대사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한디? 기억나시죠? 겉과 속 중에 무엇이 중한디? 네. 자, 오늘 그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외식은 잔과 겉은 깨끗해야 하는데 그 속은 더럽게 되어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은 무엇인가? 겉과 속이 다른 것, 그것을 외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르겠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속에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예수님이 그들의 속을 보셨어요. 어쩌면 오늘 예수님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속모습을 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를 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들을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참 두렵고 아픈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시리즈도 우리 묵상팀들과 함께 제가 원고를 먼저 써서 이렇게 나누고 어떤 묵상 포인트들이 있는지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박종호 씨라고 그 찬양 사역하는 분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기독교 한 방송국 힐링 캠프에 나와서 간증한 것을 보게 되었답니다. 이 박종호 장로님은 2016년도에 얼마 되지 않았죠?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고 자신의 두 딸의 간 이식을 받고 살아난 분입니다. 이분이 그 힐링 캠프에서 자신이 암에 걸리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려고 이런 시련을 주시느냐 하며 안타까워했답니다. 그런데 박정호 장로님은 그 말을 들으면 웃음이 나왔대요. 속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시련이 아니라 그동안 먹을 것 가리지 않고 엄청나게 먹은 것으로 생긴 결과요 자신의 잘못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종호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련을 주신 것이 아니라 똥통에 빠진 자신을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이다. 이 간증을 듣는 중에 우리 교회 이 묵상팀에 있던 한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은 13년째 신장투석을 하면서 매주 병원에 가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박종호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닫게 된 것,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구나, 그전에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자신을 보니 내가 나를 관리하지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모르지만 나 자신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삶이 백주대낮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드러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부분은 다 동일한 부분일 것 같아요. 2018년도에 영화가 하나 나왔습니다. 완벽한 타인이라는 영화죠. 대충 줄거리가 그렇습니다. 40년이나 된 초등학교 동창들이 모여서 식사를 커플로 모여서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주 재밌는 게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다 올려놓고 이 밥 먹는 이 시간 동안에 오는 모든 메일, 메시지 다 오픈하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영화 속에 7명의 친구들이 그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 깜짝 놀라게 된 것은 자신들에게 비밀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문자가 카톡이 올 때마다 내가 친구들에게 뒷담화를 했던 일들, 비밀로 이야기했던, 비밀로 생각했던 것들, 배우자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드러나며 분위기가 결코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비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영화의 대사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세 개의 삶을 산다. 공적인 하나, 개인적인 하나, 그리고 비밀의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또 남편으로서 또 아빠로서
가능하면 제가 비밀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스케줄이라든지 제 메일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사무실에서도 볼 수 있고 제 안에도 볼 수 있고 다 오픈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는 이렇게 오픈을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린다라고 생각했지만 제 마음 가운데 참 알리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 스케줄 가운데도 제 메일 가운데도 사람들이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감추지 않고 제가 그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지 우리들 사람들에게 본래 그런 선함이 있는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마태복음 23장 25절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 잔과 대접은 바리새인들이 정결 예식에 쓰이는 그런 그릇을 의미합니다. 잔과 대접을 왜 깨끗이 할까요? 그들은 거기에 음식을 담기 위해서 그들이 깨끗하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릇 안쪽을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 그들은 늘 그릇 바깥을 닦는 일에 우선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겉을 깨끗이 하면서 실상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 내용물은 기울이거나 뒤집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그들은 늘 밖에 보이는 것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결코 남에게 발각되어 모든 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부인하고 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정말 얼마나 많은 부인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너무 쉽게 목사에게, 선교사에게, 전도사님에게, 장로님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겉모습을 보고 타이틀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생각해도 저에게 참 부끄러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93년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할 때 그 미국 사회는 지금하고 참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신학생, 목회자라고 하는 그 타이틀에 대한 리스펙트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사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에서 MDB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던 시절에 어느 날 공부를 하고 밤늦게 집으로 가는 중에 과속으로 제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의 그 티켓은 교통경찰에게 걸리면 무서운 게 벌금이 무척 셉니다.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경찰에게 사실은 내가 신학생인데 이런 일을 하다가 지금 늦게 가다가 과속을 했노라고 그랬더니 그 경찰이 저에게 다시 물었어요. 그 신학교 신학생 맞냐고. 내가 신학생이면서 목사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신학생이고 목사면 바쁜 일이 있었겠네요. 그러더니 그냥 가라 그러면서 티켓을 안 끊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에게 이 경찰들이 목사를 봐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교회와 학교 사이의 거리가 한 90마일 정도 됐으니까 한 140km를 일주일에 두세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과속을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과속을 할 때면 늘 제가 목사인 것을 알려주는 클러지 셔츠를 이렇게 입고 다니면서 교통경찰이 저를 보면 이렇게 딱 잡았는데 딱지를 떼는 것이 아니라 아 목사님이군요 하면서 저를 놓아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겉은 목사였지만 제가 바삐 가야 되는 일들은 목해야 되는 일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게을러서 제가 빨리 가야 했던 일들 어쩌면 내 겉모습으로 보이는 것과 내 속사람들이 다른 것 그래서 지금 미국 사회를 보면 20여 년, 30년 가까이 지난 오늘날 더 이상 목회자들에 대한 리스펙트가 없습니다. 왜? 이제 더 이상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정결한 재물 대신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방탕과 탐욕을 먼저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뜻에 보면 강탈, 약탈, 도둑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탐욕은요 자기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탐욕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아시죠? 총량의 법칙. 이 세상은 총량의 법칙입니다. 나쁜 놈 하나 내보내면 또 나쁜 놈이 어디선가 들어오고요. 우리들 가진 돈 내가 많이 가지면 누군가 적게 가질 수밖에 없는 총량의 법칙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많이 가지려고 하면 누군 것을 빼앗아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강탈해서 가져올 것이고 내가 힘이 없고 그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는 힘 있는 사람이라면 속일 수밖에 없는 거죠. 탐욕이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아프게 해야 되는 거고 누군가를 속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탐욕이 무서운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탐욕뿐만 아니라 방탕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방탕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self-indulgence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자기 탐닉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방탕은 지금 실수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탐닉,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삶에 습성화된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이 외식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들이 그릇에 무엇을 담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 총량의 법칙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릇에 담아요. 무언가를 담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 무엇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무언가를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섞이든지 아니면 안에 있던 것이 넘쳐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아,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속을 비우라 이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들이 있는 것들을 다 덜어내지 않으면 정결한 것을 채울 수 없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정결이 무엇일까? 깨끗한 것을 채우기 위해 우리들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할 때 우리들에게서 흘러넘치는 눈물. 저에게는 그렇게 이해가 되었어요. 제가 은혜를 받던 때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흘렸던 눈물, 그 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에 나에게 찾아왔던 소명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한 것은 우리들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한국교회 회복의 날을 선포하는 이날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며 저는 한국교회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신앙을 바라봅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회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더러운 것과 탐욕과 방탕, 탐닉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덜어내라고 하는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구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서 쓰실 수가 없구나.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희들에게 두 주인이 불가능해. 너희들 속에 무엇을 채울지를 생각해봐. 야고보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내 한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고 있다면 이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다라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들이 외식하고 너희들이 위선적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담기 위해서 담아있는 것을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쏟아내지 않으려고 우리들이 담으려고 하면 그것은 위선이고 죄악일 뿐이에요. 너무 지나친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위선적인 것을 보면 역겹습니다. 더럽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토해내버리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죠?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막 밥을 먹으려고 국에 숟가락을 떠서 먹으려고 하는데 거기 머리카락이 있어. 식당에 가서 밥을 먹기 전에 물컵에 물을 달고 물을 쫙 마시려고 하는데 거기 고춧가루가 있어. 아, 좀 더 심한 걸 얘기해야 되나? 언젠가 신문에 그런 얘기 났을 때 5성급 호텔에 방을 청소하는 거 청소하는 사람이 호텔에 있는 컵을 닦을 때 화장실 변기를 닦았던 걸레를 가지고 컵을 닦아놨다는 뉴스가 나왔죠. 아, 더 심한 걸 얘기해야 되나요? 또 이런 뉴스도 있었어요. 어떤 호텔에 추숙하는 추숙객이 자기 속옷하고 양말을 커피포트에 삶았는데 그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서 먹었던 이야기들. 몰랐을 때는 몰랐는데 그것을 알고 나니 역겹고 토할 것 같고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았는데 겉은 번지르한 것 같았는데 우리들 속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역겨운 모습. 예수님께서 오늘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았는데
더럽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많은 배신감이 들까요? 저는 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겠지만 말씀을 준비하다 혼자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착한데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못됐는데 못되게 살아요. 세 번째, 스스로는 맨날 나는 못되고 악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번째, 늘 자신은 착하다고 하는데 하는 행동이 못됐어요. 여러분은 누가 제일 역겹습니까? 못된 놈은 못됐으니까 괜찮은데 착한 척하면서 못된 짓을 하면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해하기는 그 대상들이 누구인가? 천사처럼 행동하고 율법을 지키고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더러움이 가득 찬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인류 역사상 인류가 존재하는 한 이 성적인 범죄는 끊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저지르는 성범죄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데 성직자들에게서부터 오는 성추문이 있으면 우리들은 참 힘들어합니다. 왜? 우리들이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참 닮고 싶고 배우고 싶었던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미국의 뉴 라이프 처치라고. 우리 교인들과 함께 그 교회 탐방을 갔을 때 그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야, 우리도 저런 예배를 드릴 수 없을까? 그렇게 제가 닮고 싶었던 교회 그 목사님이 미국의 열 번째 손가락에 드는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고 백악관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주고 대통령에게 조언을 해주는 그 목사님이 어느 날 놀라운 성추문에 휘말렸어요. 그것도 게이 매춘을 하는 사람이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그 목사님이 나를 돈 주고 산 노라고 발표를 냈고 미국 사회에 완전히 팔칵 뒤집혔어요.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동성연애는 하나님 앞에 죄라고 지옥에 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에게 돈을 주고 매춘을 한 그 영수증을 가지고 그 사람이 그 설교를 듣고 그것을 다 까발렸어요.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매춘을 하고 그렇게 성적으로 일탈을 했던 그 목사님에게는 믿음이 없었고 그분에게 신앙의 고백이 없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하고 목회하는 중에 그분에게 믿음이 있고 신앙 고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문제는 한 번의 믿음과 한 번의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죄를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 성직자의 일탈이 모든 교회의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다면 한 아버지의 일탈이 그 가족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제일 염려했던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역을 하다 버림받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우리들이 한 번의 믿음과 한 번의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에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나를 깨끗하려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다. 저는 한국 교회의 회복, 우리 신앙의 회복이 무엇일까? Pray on, 우리들이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딱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들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준비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가치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장에 속지 말아라. 요즘 여러분들 다 경험하죠? 택배 많이 받죠? 제 아내도 일주일에 몇 번씩 요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옵니다. 아유, 택배 많이 와요. 저는 택배를 이렇게 받을 때마다 참 궁금해요. 그 속에 그 포장하고 속하고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예, 어떤 때는 야, 포장지를 뜯으며 실망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포장지가 반값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용물인데 그 포장에 속지 않도록 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사도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사람들이 은그릇도 되고 싶고 금그릇도 되고 싶고, 근데 사도바울은 우리는 질그릇과 같대. 근데 우리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알아? 질그릇이 문제가 아니야. 그 질그릇에 보배와 같은 주님이 우리를 속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치야. 지금 우리들의 겉이 어떤 모습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 속이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어떠한지가 중요한 거야. 지금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포장에 속지 말까요?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는 소위 지도자로 불리우는 목회자, 선교사 이런 사람들에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만나교회 다니니까 만나교회 담임 목사에게 속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교구 목사님에게 속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저는 저 자신을 봐도, 아니 제가 목회자들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과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이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본다면 여러분들이 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타이틀에 속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예수님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던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성도들을 노략질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무지에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이것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겉과 속이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판단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이것이 구분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바리새인들아, 속을 깨끗이 닦아라. 그래야 반짝이는 겉도 의미 있을 것이다. 우리들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그 겉의 의미를 만들어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적용을 한다면 이것은 성직자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겉과 속이 어떤지를 보아야 돼요. 저는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요, 믿음생활하면서, 예배하면서 자기 성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제가 오늘 아프니까 복음이다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칠화 선언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향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모두를 향하고 있다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예수님은 이 무서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제가 첫날 이야기했죠.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용서할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 잘못을 시인해. 우리들이 자식을 앞에 놓고 혼날 때 너희는 네가 잘못한 거 시인해라고 말할 때 내가 너를 용서할 거야 라는 마음속이 있기 때문에 시인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을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설 때, 자기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들에게서 깨끗한 그릇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팀과 나눌 때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들이 입는 한복 있죠? 여자들 한복? 한복의 특징은 좀 펑퍼짐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한복을 입으면 속에는 아무거나 입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한복을 맵시 있게 입기 위해서는 그 옷에 있는 속치마와 속옷들이 훨씬 더 중요하답니다. 맞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한복을 입는데 속에 입는 것이 무엇인가 중요하구나. 멋지게 옷을 입는 사람들은 실제 그 안에 무엇을 입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지금 우리의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을 통해서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제가 한번 가졌던 아주 작은 상처가 있거든요.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났는데 한 분이 저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예배를 드리는 내내 목사님 양복 색깔하고 구두 색깔이 맞지 않아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게 그렇게 거슬렸대요. 왜 목사님은 저 양복에 저 구두를 신고 왔을까? 그게 그렇게 거슬렸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할 때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방해되지 않도록 내가 옷을 입는 것은 예의구나. 그래서 제가 코디책을 한 권을 다 봤잖아요. 어떤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오늘 이 빨간 네타일도 오늘 오순절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메고 나온 거고요. 양복을 입을 때도 제가 이렇게 와이셔츠를 입을 때도 이렇게 살짝 이만큼 나오도록 제가 귀찮지만 이 와이셔츠를 줄여서 이게 꼭 맞춰서 입습니다. 왜? 거슬리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제가 노력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지금 양복, 와이셔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안에 속옷을 어떻게 입고 어떤 양말을 신고 어떤 벨트를 하느냐, 이게 신사의 품격이랍니다. 제가 그래서 신사의 품격에 알맞는 이 벨트도 했고요, 양말 색깔도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리고 왔어요. 제가 요즘 깨닫는 게 있습니다. 진짜 겉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겉치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속이 어떠한가, 그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밖에 나가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빛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들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움,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우리들에게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제가 아주 인상적인 글을 하나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잘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이에요. 언젠가 한 집회에서 참석한 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죠? 신앙생활과 자전거 타기 중 어느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뜻밖의 질문을 받은 이들의 표정은 비슷했습니다. 대부분 생뚱맞다는 표정이었죠. 신앙생활을 자전거 타기에 비기냐고, 질문이 말이 되느냐는 투였습니다.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자전거 타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자전거는 페달을 계속 밟지 않으면 넘어지거든요. 대번에 티가 나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 않아도 별로 티가 나질 않아요. 그런 점에서 자전거 타기가 훨씬 어려운 것 아닐까요? 그제야 공감하겠다는 듯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한 번에 티가 나지 않더라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우리들이 썩었고 어느 날 보니 정말 부끄러워서 고개도 들 수 없는 모습들로 변해버렸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해 무섭게 아프게 다가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겉은 번지르한데, 그래 주일되어 그래 너희들이 예배당을 사모한다고, 예배를 사모한다고 너희들이 옷 잘 차려입고 번지르하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너희들의 속이 어떠한지, 아직도 너희들 속에는 탐욕과 방탕과 탐닉이 가득한데 너희들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쓸 수 없다, 내가 너희를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예배를 회복하자고 하는 이날 정말 무섭고 무겁게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들이 어떠한지. 그리고 제가 짧게 이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를 썼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주님, 무엇보다 우리의 겉모습보다 속사람이 주님 앞에 정결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와 변론하자고 하셨습니다. 널리 용서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부끄럽고 힘들지만 담대히 주님 앞에 우리의 더러움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회개가 한 번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신앙의 페달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표시가 나지 않는다고 멈춰버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죄악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겉모습으로 인해 가려진 내적 자아가 삐뚤어지고 썩어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날 주 성령님 오셔서 그 거룩함으로 나를 채우소서. 그 거룩함으로 나를 채우소서. 날 고치시고 씻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님 앞에 우리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